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의 경우 소위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으며 EBS 수능 교재를 상당히 밀도 있게 연계하고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하여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지에서 정오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히 확인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어서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나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중동고등학교 국어교사 최서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확실히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총평을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공통 과목, 독서 문학과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출제되었습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충실히 반영하고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의 경우 소위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으며 EBS 수능 교재를 상당히 밀도 있게 연계하고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하여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지에서 정오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히 확인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어서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나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BS 수능 교재의 내용을 50% 이상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EBS 수능 교재에서 다루었던 제재나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었습니다. 독서 영역의 경우는 독서 이론, 사회, 과학기술, 인문, 주제통합 등 4개의 지문 중에서 독서 이론에 관련된 지문을 제외한 3개의 지문이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문학 영역의 경우는 현대시에서 한 작품, 그리고 현대소설의 지문 일부분, 고전시가의 한 작품이 EBS 수능 교재에서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서는 EBS 수능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제재나 문항 유형 등이 두루 활용되어 연계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위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도 공교육 과정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문항으로 기존 출제 경향이 유지되어 수험생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우려와 달리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들이 출제되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율 50% 이상이었지만 실제 체감 연계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 독서 지문과 문학 등에서 전반적으로 체감 연계도가 높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문항 연계율은 51.1%로 총 23문항이며 연계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 과목에서는 20문항을 연계하였고 선택 과목에서는 각각 3문항씩 균형 있게 연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나 선지 구성으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50% 이상으로 출제되었으며 전 영역에 걸쳐 고루 연계하여 출제되었습니다. 독서 지문의 경우는 EBS 수능 교재의 제재를 활용한 지문이 상당 부분 연계되어 출제됐으며 선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EBS 수능 교재에서 연계된 인문 주제 통합 지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연계하여 수험생들의 체감 연계도가 높았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학 지문의 경우는 EBS 수능 교재에서 작품을 연계했을 뿐만 아니라
출제된 장면 및 문항도 예년에 비해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화법과 작문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학생의 발표, 방송 대담, 학생들의 대화와 건의문 작성 등 화법과 작문의 다양한 형태를 다룬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겪어보았을 법한 담화 상황으로 구성되어 친근감을 높였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문항 유형과 매체에 대한 활용과 이해를 묻는 문항이 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단순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탐구 과정을 제시해서 사고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3, 4쪽에 보시면요. 변별력이 높은 문항을 저희가 뽑았고요. 또 교육과정 근거에 따라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항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국어 영역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6월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유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쪽, 4쪽의 보도 참고자료 보시면요. 5개의 문항을 대표적으로 뽑기는 했으나 이 중에서도 유독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꼈을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문항은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독서 지문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문항이나 16번 문항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11번 문항 같은 경우는 EBS 연계 교재에서 다뤘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에 주어진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이다 보니까 아마도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항은 지문에 관련된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선택지를 확인하고 정보의 선후관계를 잘 파악한 학생들이라면 풀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세부로 이해되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공통과목의 난이도를 낮추고 선택과목을 높여버리면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조정되기 때문에 출제 경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통 과목이 좀 더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시스 김경록입니다.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어느 중에서 작년 수능에 출제된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지문이 있었죠. 그 지문이 작년 문항은 이제 킬러 문항으로 봤던 건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좀 접근하기 쉬운 그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고요. 이번에 출제된 과학기술 지문은 지문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배려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사할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읽고 사실 일치 불일치를 확인하는 문항은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접근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장과 문장의 의미 사이를 추론하는 문제거나 또는 보기 박사 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의 문항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사실적 사고부터 추론 적용까지 좀 균형 있게 배치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지난 2023학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준비를 하실 때 크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그리고 신유형이 없었던 만큼 기존의 어떤 그 기출문제 유형을 잘 분석해서 대비하신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재미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출제 원칙이 킬러 문항의 배제, 그러니까 어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배워서 풀 수 있는 문제나 아니면 지문 자체에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배제했다는 것이고요.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능과 유사하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뭐 쉽게 내거나 어렵게 내거나 부분은 아니었다. 보였다라는 말씀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 이 지문 안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된 시간 안에 해결하기에 적절한지,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추론의 정도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6월과는 달리 9월에서는 주어진 정보의 양이 과한 개념이 넘치거나 또는 지나치게 부족한 정보를 주고 과하게 추론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킬러 문항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킬러 문항이다라고 뽑은 문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진 그 지문 안에 굉장히 많은 개념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개념을 단시간에 처리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고 있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이것은 킬러 문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개념의 정도가 과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 볼 법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택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오의 판단 지점이 지문을 잘 이해했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문을 읽어도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문,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 문제풀이 기술이나 그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출제된 문항은 충분히 이 지문 내에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히 분석한다면 그 지문의 내용은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난도는 어떻게 또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선택지 부분에 적용을 시키는, 그러니까 지문을 분석하고 선택지를 다시 꼼꼼히 읽어서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약간 난이도가, 변별력을 좀 갖췄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또한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험생들을 단순히 과한 정보를 제시해서 시간 압박을 주는 문제는 결코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서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시되어 있는 지문이나 혹은 문학 작품이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충분히 익숙하고 친숙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을 가지고 쫓겼을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문을 이해하는 그 문턱 자체가 굉장히 친숙하게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선택지의 정교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을 마구잡이로 주고 나서 너 이 어려운 내용 이해 제대로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친숙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봤을 법한, 다뤄봤을 법한 개념들과 그리고 수험생들 대부분이 풀고 있는 EBS에 나와 있는 그런 핵심 개념들, 그 중에서도 어렵지 않은 개념들을 뽑아서 충분한 사례와 함께 지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못 읽어서
시간이 없어서 틀린다, 풀지 못한다 이런 문항은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